오늘은 조회수가 2천만에 1천만에 나오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쇼츠 명언 카드인데요. 정말 쉬운 방법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쇼츠 명언 카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사진 하나로 말하는 영상 제작 방법 중에 살짝 보여드렸는데요. 이 영상 제작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도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꼭 만들어 보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편집 없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유튜브 진행 단계는 명언 생성은 챗GPT를 활용해서 생성을 하고요. 편집은 브루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미르 캠퍼스 캡컷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브루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 따라서 쇼츠 명언 카드 영상 만들어 보시고요. 유튜브에도 꼭 업로드 해 보셨으면 합니다. 구글 검색창에 챗GPT 검색하고 챗GPT 클릭해서 사이트로 이동을 해 줍니다. 명언 카드 주제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나이 들면서 알게 되는 것들 다섯 가지로 작성해줘 이렇게 했고요. 두 줄로 세로 영상에서 읽기 편하게 한 컷으로 작성해줘라고 내용을 썼습니다. 명언 카드를 작성할 때는 세 개, 다섯 개, 일곱 개 이런 식으로 홀수로 작성을 합니다. 홀수가 짝수보다는 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고 보내기 클릭하면 이렇게 작성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요. 저는 이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츠 명언 카드는 브루에서 만들 거기 때문에 구글 검색창에 브루 검색하고 누구나 영상 편집을 쉽고 즐겁게 AI 영상 편집 프로그램 브루를 클릭합니다. 브루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까지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브루가 시작이 됐고요. 새로 만들기 클릭하고 이번에는 템플릿으로 쇼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선택하고요. 저는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선택됨이 되고요. 아래쪽에 다음 클릭합니다. 그냥 다른 거안 건드리고 본 편집 시작하기로 클릭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거 저장 안함 하면 되고요. 네,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넣어주겠습니다. 챗GPT로 가서 제목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하고 브루에서 클릭하고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고요. 줄바꿈은 여기 클릭하고 엔터 쳐서 이렇게 줄바꿈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 내용을 넣어보겠습니다. 삽입 클릭하고 기본 텍스트 클릭하면 기본 텍스트가 들어가고요. 다시 챗GPT로 가서 이거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컨트롤 C 그리고 여기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거 잡고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조금 작은데요. 우선은 여기 클릭하고 델리트 키 눌러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줍니다. 네, 두 줄씩 다섯 가지고 그리고 이거 클릭해서 앞쪽으로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다시 클릭해서 이게 숫자를 좀 넣어줄게요. 1, 3, 4. 그리고 클릭해서 앞도 좀 띄워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20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서 써도 되겠네요. 좀 크긴 한데, 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마음에 안 들면 여기 클릭해서 이런 걸로 바꿔줘도 돼요.
그럼 눌려주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동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면 기본은 완성이 됐고요. 배경에 영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무료 이미지 비디오 클릭하고, 비디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연이라고 검색을 해주고요.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넣고 싶은 걸 넣어볼게요.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채우기 클릭해서 잘라서 채우기 클릭하면 전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서 클릭해서 맨 뒤로 보내기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닥에 깔렸고요. 그리고 지금 밝아서 글자가 안 보이는데 글자도 한번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삽입에 도형을 클릭하고 도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각형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거 나오는데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키워줍니다. 그리고 위에 이동해서 밑으로도 키워서 이렇게 가득 채워주고요. 그리고 이게 순서를 바꾸는 건데 클릭해서 세 번째 거 클릭하면 두번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글자가 잘 보이게 됩니다. 글자가 잘 보이죠? 그리고 배경음악을 넣어 보겠습니다. 삽입에 배경음악. 저는 편안함 클릭했고요. 클릭해서 음악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하기 하면 이렇게 음악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네, 이렇게 음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초수를 늘리고 싶다면은 이거 클릭해서 복사하기 하고 붙여넣기 하면 1초씩 늘어나요. 두번 늘려서 7초짜리 영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려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더 드리면은 여기에 보면 편집 가이드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고 격자선 하면 이렇게 격자선이 보여서 이 부분에 어떤 위치에 있었던지 기억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쇼츠 레이아웃도 있어서 이 부분에는 겹치지 않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제작이 되면 오른쪽 상단에 내보내기 클릭하고 영상 파일, MP4, 그리고 해상도는 쇼츠 해상도로 1080x1920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냥 내보내기 클릭하고 파일명 지정하고 저장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폴더 열기 해서 클릭해서 한번 보면 네, 이렇게 결과물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해 보세요.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했다면 아주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목표로 해보세요.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장하고 계실 겁니다. 유튜브 관련 질문은 네이버 카페에 해주시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집에서 돈 버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고요.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